이번 주 정가는 한국 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 국면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교과서 국정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여당은 박수를 보냈고 야당은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올해가 세 번째인데 경제라는 단어를 56차례 언급하며 연설 대부분을 경제 활성화에 할애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목소리를 높이며 강조한 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필요성이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면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국정화가 친일 독재를 미화할 것이라는 야권의 공세를 정면으로 반박했고 여당을 향해서는 미래 세대를 위해 올바른 일인 만큼 흔들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부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설 내내 본회의장에서는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국정화 반대 인쇄물을 부착한 채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연설 도중 여당 의원들은 56번 박수를 쳤지만 야당에서는 조경태 의원을 제외하고는 단 한 차례도 박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대결 구도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역사교과서 발행체제의 개선 방안을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백지 상태로 논의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그리 된다면 우리 당도 국정교과서 반대 서명운동을 잠시 접고 경제 민생 살리기에만 전념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여당은 바로 거부했습니다. 교과서 문제를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고 와 정쟁을 계속하려는 정치적 노림수라는 겁니다. 서로 비난하는 여야의 날선 공방은 위험 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못 얻습니다. 야당이 화적대를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적화통일이 될 것이고 북한 체제로 통일이 될 것이고 그들이 세상이 되게 됐을 때에 바로 남한 내에서 우리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미리 그런 교육을 시키겠다는 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하기 전에 두뇌의 정상화가 정말로 시급해 보입니다. 친박 실성파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좀 계세요 좀. 선수는 김성태 의원님이 저보다 선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을 대표해서 제가 선수예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부친인 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의 친일 논란에 대해서 정면 대응을 피해왔는데요. 이번 주 김 대표는 부친이 세운 포항의 영흥 초등학교를 찾아 친일 논란을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아버지가 폐교 위기에 놓였던 학교를 인수해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인 선생을 채용하려 했다면서 교육에 힘썼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친일문제연구소는 김용주 전 회장이 일본이 벌인 전쟁에 나설 것을 독려하고 비행기를 헌납하자는 신문 광고를 게재한 것 등을 친일의 증거라고 제시해왔습니다. 또 친일 임명사전 개정판에 김 전 회장을 추가할 계획이어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가위클리였습니다.